고재관님의 사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주 상담받았던 AP 시스템 수익 보고 이절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고 하셔서 뭔가 뿌듯한 느낌도 드네요. 이번에는 세비캠입니다. 84,300원에 7%. 혹시 가능하다면 이 종목 모아가도 괜찮을까요?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수익도 보셨고 새로운 종목을 또 발굴하신 것 같은데 세비캠 전문가님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세요?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나요? 그게 아마 AP 시스템이 그때 제가 설명드리면서 바닥에서 매매를 하실 줄 아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세비캠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네요. 아마 약간 스타일 자체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세비캠은 지금 폐 리튬 이온 배터리를 2차 전지에서 이제 정제 분리해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 배터리 관련주입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기차가 지금 나온 지가 오래됐나요? 그렇진 않죠.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차가 폐 배터리가 처음에 이제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성일 하이텍하고 지금 몇 종목이 급등을 했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은 주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땐 2025년이 넘어야 많이 나올 겁니다. 지금은 사실 약간 테마에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2차 전지 3년 전에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서 네. 사실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은 상당히 괜찮은데 이 종목 또한 지금 역배열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이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시가총액 자체가 이 종목이 4천억대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폐배터리는 저는 본격화되는 거는 그래도 아마 20년 전에 차를 사셨던 분들이 폐배터리가 나오려면 5년에서 7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시기가 2025년 이후라서 지금은 테마적 접근이 필요하고 실적주라고 볼 수도 없고요.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범주 내에 폐배터리라는 섹터가 생긴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 매수가는 상당히 좋은데 하단으로 내려가게 만약에 직전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밑에 지지가는 7만 9천 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9만 원이 돌파하면 대략적으로 9만 5천 원, 10만 원인데 문제는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수령 구간으로 들어갔고 이평선 배열 자체는 사실 역방향입니다. 아직 그래서 돌파되더라도 분명히 다시 내려올 것 같고 위치로 볼 때 만약에 뭐 이슈가 붙으면은 바로 올라가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7만 9천 원 지지권 예 1차 목표가를 9만 원 돌파하면은 지금 9만 4천 원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. 음봉이 나왔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9만 4천 원 정도로 수정하고요. 2차 목표가는 10만 원. 대신에 모아가는 부분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. 역배열에서 240선이 돌파한 이후에 재차 조정이 나왔을 때 모아가는 게 낫지 지금은 아직은 하단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단기 목표를 좀 짧게 잡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모아가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좀 보는 시각은 어떤가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. 1차적으로는 9만 4천 원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재관님 화이팅 하세요.